정신 건강을 위해서는요, 우리 어르신들도 그 누구나 늘상 자연을 같이 벗을 삼아야 돼요. 네. 우울증 자살 예방에 좋은 게 아까 햇빛, 자연 다 좋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냥 숨만 바라보기만 해도 편안해요. 마음이 편안해요. 네. 그린 샤워, 그린 샤워. 네. 뱃살도 빠진대. 우리 여성분들 관심 많죠. 많이 걷고요. 네. 산책도 하고 햇빛을 보면 너무나 건강한 거예요. 그렇죠? 자, 숲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네. 그렇죠? 숲이 이 햇빛을 보면 숲속 보기만 해도 뭐 마음이 편안해지지요. 네. 네,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삶이 자연 속의 일부분이고 우리는 또 자연을 배워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의 나무가 이렇게 조그만 씨앗이 이게 자라서 하나의 나무가 거대한 나무가 되듯이 네. 우리 여러분들 씨앗을 다 심었고 자기 자신의 나무를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네. 나무가 잘 자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자기 나무가 씨앗을 잘 뿌리고 네. 잘 거두는 거죠. 네. 행복과 희망을 갖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부정적이고 옛날 그냥 이런 생각 자꾸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자존감이 난 쏙 좋고 긍정적이고 아하하 웃고 옆에 있는 어르신들 같이 손잡고 나오고 프로그램 같이 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행복한 삶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복사품이 아니죠. 네. 다 사랑받아야 될 존재예요. 누구나 다 사랑받아야 되죠. 가, 여기 계신 분 누구나 다 개개인은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간혹 힘들어 사는 사람들 주변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주변에 우리 지인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조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왠지 우울하고 슬프고 나 그동안 친구 고마웠어 이제 난정 이런 사람들도 위험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징후의 징후. 우리가 징후만 잘 살펴보면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네. 우리 동네에서 누가 최근에 엄마 우울하고 죽고 싶다고 하고 뭐 귀중한 물건도 막 나눠주고 나 필요 없어 너 가져 그동안 고마웠어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그럼 빨리 전문가한테 의뢰해줘야 돼요. 네. 대부분 80% 이상이 그런 징후를 보인다는 거예요. 대부분 알아차릴 수가 있거든요.